처음 마주한 수유실의 풍경은 충격이었다. 모두가 가슴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어떤 옷을 입었을 때보다 편안하고 자애로워 보였고 마치 명화에 나오는 신화 속 여자들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그래, 나도 엄마인데 뭐. 엄마답게, 자연스럽게. 아, 깜짝이야. 아, 나 저 꼭지랑 눈 마주쳤어. 아, 어떡해, 어떡해. 아, 어떡해. 쌍조꼭지! 아씨 깜짝이야, 쌍조꼭지! 어떡해, 어떡해. 어, 딱풀이 엄마 왔네요. 딱풀이가 응가를 해서. 잠시만 앉아서 기다리세요. 네. 오늘 처음 오셨나 봐요? 네. 아, 그... 네, 그... 이름이? 오현진이요. 아니요, 애기 이름이요. 아까 선생님이 딱풀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아, 애기 이름이요? 여기 오기 전엔 어디 있었어요? 아, 네. 저는 올리블리에서 상무직을... 어, 재밌는 분인데요. 어느 병원에 있었냐고요. 아, 도넛방석 앉은 거 보니까 자분인가 봐요. 네? 자연분만이요. 자분. 자분 맞아요. 자분. 이곳에선 내 이름이 뭔지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태명이 뭔지 아들인지 딸인지 무슨 방법으로 낳았고 몇 번째 출산인지가 더 중요하고 궁금한 아주 특별한 세계. 아, 근데 오늘 엄마 한 분 더 오신다던데? 저도 원장님한테 들었어요. 엄청난 분이시라던데? 쌍둥이를 자연주의 출산으로 낳으시고 24개월 동안 완모하셨다잖아요. 24개월 완모요? 그것도 직수로만요. 어머어머어머. 쌍둥이를 직수 완모? 제가 인별그램 찾아봤는데 남편은 휴면 골프 선수에 쌍둥이 육아까지 완전 완벽이에요. 우리 친해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맞죠? 네? 저요? 저요? 지금 생각했다는 거야? 나한테 오줌 싸놓고?